속보입니다. 지구촌에 닥친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하여 중국은 현재 폭염과 폭우가 반복이 되는 극단적인 날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얼마 전 중국 산시성과 헤일룡장성에선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발목까지 쌓이고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북방지역에 40도를 넘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덮쳤습니다. 베이징에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찾아온 건 9년 만이고 6월 기준으로는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. 하지만 남부 내륙은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.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의 이 비로 인하여 산샤댐의 수위가 최근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어제는 12시간 만에 수위가 70cm가량 상승했습니다. 문제의 심각성은 폭우가 작년과 같이 더욱 강력해질 경우에는 산샤댐은 수문을 모두 개방을 해 강물을 전면 방류할 경우에는 산샤댐이 직접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해지겠지만 이 상류에서 넘치는 물이 그대로 하류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하류 지역의 입장에서는 댐이 넘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이 산샤댐은 직접 붕괴하지는 않더라도 사실 이 산샤댐이 직접 진짜로 넘치거나 무너지는 이 최악의 사태와 맞먹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 강물이 폭주를 해서 이 바다로 흘러갈 경우에는 이 주변 해역의 염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경우 해양 생물들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며 이 담수는 해수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태양열에 의해서 수온이 크게 상승하여 한국의 서해안과 제주도에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현재 상황입니다.